4번 연예인에 푹 빠져. 아, 이것도 중요합니다. 이 애들이 그냥 연예인이냐 뭐나 푹 빠져 있을 때 어떻게 그 대응하는 방법인데요. 이게 어머니께서도 부모님들은 그러면 안될것 같아서 이리 와 거기 가면 안 돼. 자꾸 멀리 걔는 이미 저기 가 있어요 마음이. 근데 그 자꾸 오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. 그럼 걔가 올수 있어요? 걔가 돌아오면 어른 이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? 엄마 아빠가 몇 걸음 같이 가줘야 돼. 애가 아이돌에 연예인에 빠져 있지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내가 별로 싫어해도 좋아하는 척 하는 거야. 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내미가 옛날에 빅뱅에 정말 더 진짜 집안에 온통 빅뱅으로 도배를 해놨을 때 들어가면 답답하죠. 이면 귀신 집구석이에요. 무당 집처럼 이렇게 해놨다. 근데 그러면 안 돼요. 그럴 때는 좋아하는 척 빅뱅 노래 좀 틀어볼래? 그러다 보면 나한테 내 마음에 걸리는 노래도 있다고. 그러면 야, 나이 노래 마음에 든다. 그래서 아빠도 좋아하는 척 이렇게. 부모는 뭐 해야 돼? 영악해. 영악해. 착하면 안 돼. 부모 못 해. 그러나 부모하기 귀찮지. 그러나 그 노하우를 알면 그냥 우리 딸내미가 저거 뭐라 그런다? 우리 아빠는 파일럿이다. 무슨 얘기만 하면 붕붕 띄워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. 연예인들 그때 좀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. 심리학에서 로미오 줄리엣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.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자살했을까? 만나지 말래니까 자살. 놔뒀으면 절대 안 죽어. 그 내버려 두는 거예요. 내버려 두고 약간 지원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얘네들이 어차피 돌아옵니다. 돌아올 때 맞는 게 있어요. 맞는 장사. 어른이 맞는 장사를 해야지. 이게